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쌍한 광주. 네. 그니까 총은 좀 잘 쏘지, 바보야. 네. 계획적인 국경 공격. 네. 아, 미안하다. 네. 2072년 12월 19일. 네. 어허라. 네. 이곳 허가서가 신분, 오호라. 한정통합 개이득. 네. 립경 허가서가 필요하네, 이제. 네. 잠깐만요. 뭐라고? 네, 평양지구 거주자의 여권은 압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양 사람을 모두, 네. 압수수색 해야 되나봐요, 아직도. 네. 어, 이분 마리오 같이 생겼었어. 네. 네. 평양, 네. 소화위 찍혔죠. 네, 여권번호. 체크, 체크. 김복문 씨, 네. 평양구에, 평양. 네, 평양, 평양. 네. 맞나? 맞네? 네. 다 맞으면, 네. 압수하면, 네. 어, 왜 압수가 안 돼? 네. 압수하고, 허가, 네. 관련 부서에 물어보라우. 관련 부서에 물어보라우. 이럴 수 없다우. 가만히 있어, 아우지봉 내게. 나 돈 좀 벌자. 네. 호호라. 네, 몽골에서 오셨다. 아, 중국이네. 네. 중국에서 오셨네요. 여자 상하이. 네, 얼굴 똑같고요. 어, 뭐야 이거 씨. 야, 이거 의외로 헷갈린다. 뭐라 해 이제. 두 달 만난 사람 방문 70 69cm 비만. 네. 야, 뒷다 빡세다 이거 이제. 더 헷갈려 이제. 네, 더 헷갈려 씨. 네, 이 문제 의심하시라고. 다음. 왜 이렇게 빡세냐 갑자기. 어, 각시탈이다. 네, 여권 제출. 너 뭐, 네. 네, 정부는 중국의 요구 따라 조선을 합병시키, 조선을 합병시킨다고? 그 방지 놈들? 네, 중국의 교관의 리국 허가, 네, 여권을 압수하라고, 네. 어, 씨, 어떻게, 이씨, 대한민국 땅이야, 씨, 그 방지 놈들아. 야, 북한, 우리 거야, 씨, 우리, 북한의 손대, 그 방지 놈들이, 네. 네. 네, 누굴 만나려고, 2주, 네, 방문 2주. 방문 2주 72cm 62cm 58kg 짧은 굽은 머리. 어? 어, 맞아? 네, 여권 번호 체크. 타이완 타이베이. 어, 네, 맞네요. 네, 통과. 잠깐만, 만료 맞네. 네, 가세요. 통화위 찍혔지? 네. 네, 문제 끼지 마시라우. 다음. 건방지게 대한민국 법에 북한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써있는데, 씨. 우리, 북한을 합병하러 왜 그 은방지는. 아, 맞구나. 네, 깜짝이야. 동조선, 평양, 네. 소화물 찍혔고요. 여권번호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번호 맞네. 네, 여권번호 맞고, 무게, 체중 맞고, 신장도 맞는 것 같으니까, 네, 압수하고, 네, 통과, 어, 설마. 아니지? 아니지, 네, 통과, 네, 통과하세요. 네, 다 만든 것 같습니다, 고객님. 네, 여권은 관련 부서에 물어보다우. 네, 여권은 압수되었습니다. 네, 관련 부서에 말해보라, 말해보시라우. 네, 아우, 진짜, 씨, 귀찮아 죽겠네. 다음, 다음 동문, 네, 빨리 오세요. 네, 여권 제출, 노동당, 어와, 와, 와, 미쳤다. 네. 뭐라 했어, 너? 1년. 와룡양씨, 네, 업무 1년 70cm. 야, 이거 더 빡세, 이게. 미쳤다, 이거, 씨, 어떻게 이걸. 네, 어우, 빡세. 어우, 빡세. 여권번호 체크, 네. 됐고, 네. 여권번호 또 체크, 네, 됐고요. 업무 1년, 네, 60kg 70. 야, 뒷다 빡세다, 이거. 네, 가세요. 네. 네, 다음. 야, 저것도 의외로 더 빡세네, 이게, 저게. 네. 차라리 다섯 장이 낫지, 씨. 니가 마우스둥이냐? 금방진 놈이 가세요.
내 여권 놀라우 이미 압수되었습니다. 난 중국의 정부의 명을 받은 외교관이라고 당장 여권 놀라우다. 당신을 말하라고 무식한 놈. 금방지 놈이 북한을 압병하려 이 금방지 놈이 네 받아 괜찮아 네네 네. 박현두 씨 소아마비 찍혔고요 네 다르한 있습니다 네두달 여권보다 여권보 너무 빡세다 이게 네 오호라 네 한번 나한테 나불거려 보지 네 그래 체크해보자 이 새끼야. 누가 맞나 한번 봐보자. 네, 짧은 머리 왜 방문 뭐라 했어? 방문 이두 달. 네. 죄송합니다. 네,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고 너무 딸랑딸랑. 네. 어휴, 깜짝이야. 네. 외교관의 여권을 받아가겠네. 나 있잖아. 나 여기 있는데? 외교관의 여권? 여권 제출. 오호라, 게이드? 네. 아, 리근 얼굴 있네다. 나이 갖고 있잖아, 여기. 이거 왜안 줘, 이거? 네. 나오라우. 왜안 좋지? 이거 있는데? 네, 여권 제출. 야, 이거 어딨어? 뭐지? 아이고, 이대로 하지, 뭐, 네. 뭐, 또 다른 엔딩이 있나 보지, 네. 이거. 잠깐만. 이거? 아이, 맞다, 이거. 참, 여기 있었지, 네. 사진과 딴판은 아니네. 네, 아니고 180cm 신의주 동조선. 네, 김세영 씨 맞네? 올키 맞네요. 네, 통과. 네, 통과시켜주고. 네, 위대한 수용동지를 위하여. 네, 나 아까 전에 왜안 줬냐? 네, 희한하네. 네, 여권 제출. 김명성 얼굴이 딴판입니다. 아니네. 네. 평양, 네, 개성, 네, 81, 네, 67, 여권번호가 딴판입니다. 네, 등록번호가 전혀 다릅니다. 아우지가라, 시키야, 금방진놈. 네, 기다리 마시라우. 이거 나 보고 있어야지. 네, 다음 동무, 빨리빨리, 네. 오늘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네, 이거 하고 빨리 다른 게임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네, 소아마비. 네, 얼굴이 딴판입니다. 맞네? 올키옴. 네, 오호라. 네, 여권번호 체크. 여권번호 맞고, 네, 181이나 89. 네, 다 맞네? 뭐라 했어, 너? 통과. 맞네? 금방진놈? 다 맞네? 다 맞네요. 네, 문제 읽지 마시라고. 으아, 젠장아. 젠장아. 으아, 틀렸어, 이씨. 그것도, 이씨. 아, 돈못 벌었네, 이씨. 근데 마우쇼도 그거 안 좋냐, 왜? 네. 네, 연립주택으로 이사 가능. 네, 두번 클릭. 버그인가? 네. 어차피 저는, 네. 잠정적인 내 협정 상태. 중국 갈등 해소를 원한다. 네, 주최 71년 11월 21일. 네. 네, 계속되는 공격에 대응하여 국가 정부성은 여권 압수 계획표를 확대시키. 네, 모든 조선 립국자의 여권을 압수하세요. 네. 외국인의 여권을 압수하지 마주세요. 네. 오호라? 그럼 내 여권도 압수되잖아. 이런? 네. 이거 또 그분 아니야? 조두순 씨? 네. 그분까지 생겼어. 네. 네, 김순원 씨, 소아마비 안 찍혀 있는 사람은 없네, 거의, 네. 거의 다 찍혀져 있네요. 81에다가 75cm, 네. 생년월일 체크, 네. 여권번호 체크 하면 될것 같은데, 맞네. 네, 통과. 통과시켜주고, 네.
한시라우 내 위대한 수영 동지 왜 어? 내 나무 동우 빨리 오시라우 오 쉣! 오 쉣! 오! 오우 오우 쉣! 손가락 망명 오셨어? 망명으로 오셨다. 망명으로 오셨어요? 네. 소화벽 찍혔지? 네. 13, 13, 13, 82cm. 와, 디다커, 네. 오이 귀여운데 다 왔네? 범죄자 아니지? 네. 범죄자가 아니시네요. 네. 문제 읽기 마시라우. 네. 다음. 여권 제출. 뒷담 하나. 네. 하노이. 여자? 이거 안 봐도 이제. 이거 안 봤습니다. 네, 입경 허가서를 제출하시라우. 입국 허가서 말고 입경 허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입국 허가서는 확인 입국서 확인서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입경 허가서를 대체했습니다. 작업 편의 진행하라고요. 대기 사정이 알바 없다. 개간다. 어이 건방진. 네, 나무 개간다라니. 네, 건방지신 분이시네요. 네. 네, 소화범위 찍혔고, 네, 회의 참여, 남자, 광저우, 네, 조선, 중국. 여권 체크, 네, 이분도 조선 합병한다는 사람 아니야? 네, 북한 합병한다는 금방지는 그분 아니야? 네. 가시라우? 네, 맞네. 네, 문제 읽지 마시라우. 다음. 어, 쉣! 쉣! 네, 소화마비 젠장 오늘 막 오늘 허탕 쳤네. 허탕 쳤어. 체중감 약 허약 체질 피곤한 하루 오늘 최고의 제국간으로 오세요. 금방지는 필요 없어. 필요 없다우 동무. 네, 맞겠지? 저런 거 주는 거 보니까. 네, 맞. 아, 망했다. 야, 여권 압수 안 했다, 오늘. 야, 씨, 오늘. 야, 여권 압수 안 했다고 뜬다, 이제. 네. 아, 나왜 이러냐. 갑자기 너무 피곤하네. 네. 여권 제출. 김영철 씨. 김영철 씨. 네, 모스크바에서 오셨네. 네. 어허라, 두 달, 뭐라 했어? 네. 친척 방문. 네, 두 달. 소베트 방문 두 달, 눈이 좋은 건 어떻게 알아? 네. 눈이 좋은 맞아? 까보자. 눈이 좋은 건 내가 어떻게 알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어, 여권번호 다릅니다. 이건 뒤졌다, 시키야. 네, 분리시간에 사항 있습니다. 제대서라니, 기다리 마시라우. 네, 무슨 일입니까? 아우지간한 소리지, 바보야. 네. 다음 동무, 네. 다음 동무, 네. 아, 오늘 진짜 제대로 허탕 쳤다, 이거. 네,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네. 아, 진짜, 씨. 네. 김성현 씨. 네, 뭐야, 노동당. 영우.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와, 에이스 스나이퍼! 에이스 스나이퍼 보소. 네. 엘리트 스나이퍼. 네. 어허라, 젠장아, 우리, 아, 오늘 돈도 못 벌었고, 총도 못 쏴가지고 돈도 못 벌었어. 아, 망했다, 망했다. 야, 씨, 미쳤다, 씨. 네, 노동신문, 네. 조선 출신 김병판. 고향으로 돌아갔나? 네, 야, 저 새끼 잡아. 우리 건방지게 아동 살해, 뭐? 자, 저 새끼는 징역 한만년 때려야 돼, 씨. 금방진 놈, 네. 야, 씨, 아동 살해범, 진짜, 씨, 저놈, 오, 깜짝이야, 시켜. 검은간. 간만이로군. 오늘 당신의 상세히 읽어보게나. 노동자에 대한 발표의 사안이거든. 곧 회계감사 있을 거래네. 네. 뭐, 이 몸이 직접 나서는 일이지. 두려워할 거 없네. 에이, 열심히 일하게나.
네, 뭐 이거 읽어봐야겠다. 모든 정부 노동자는 철저한 정보 감시 감사 대상이 됩니다. 허가받지 않는 세력과 허가 협력하는 장. 야, 진짜 역시 공산주의 무섭네. 네. 야. 인권이 없어, 인권이. 네. 야, 다 감시 대상이래.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탄핵 소리 나왔겠지. 네. 소아비, 네. 부산, 네. 1년쯤. 김영주 씨, 네. 여권번호 체크 맞고, 네. 패스, 네. 대한민국 방문, 뭐라 해서, 네. 만날 사람, 방문 한 달이랑 1년이랑 11개월이 차이 나는데, 네. 자세히 말해. 한 달, 그래요. 방문이라 했어? 네, 만나서 방문 맞지? 네, 72, 88, 네. 터가? 네, 맞네요. 조선정치국이죠? 네. 조선정치국이면 맞습니다. 네, 문제길 마시라우, 다음 동무, 네, 레오시라우. 네. 어이구, 두순이 형님, 네, 조두순, 소화를 찍혔네? 네, 남자 서울, 조선정제가, 네, 이상하군, 네. 67kg, 올키. 올키 여권 앞어 잠깐만 네 허튼 처음 소식이 아니라군 잠깐만 하는 사람이 있네 위조된 남조선 여권의 문서를 원합니까 진짜인 줄 알았다니깐요 입국하다 받았어요 적당한 가격 얼마야 네 여권 20원에다가 네 입국표 5원 25원 싸네 케이드 이분 모처럼 맞으니까 내가 통과시키도록 하고요. 네, 고맙구만. 이보게 잠깐만. 내 여권은 나한테 더 있거든. 오 할배, 저 다시 후셔보고 돌려주라우. 말색 엮이긴 싫거든. 네, 와 할아버지 사랑해요. 네, 똑똑한 집. 남 이제 네 북한 사람은 내 여권 무조건 압수해야 되고요. 남한 사람도 압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다음 동무. 무단 여권 압수, 네. 대한민국 국민도 압수해야 됩니다. 제가 살려면, 네. 네, 어차피 제가 뭐 했더라. 오호라! 저거 무늬가 다른데? 네, 목차. 목차, 여권. 딱 봐도 다르구만, 금방지놈아. 네, 위도제 서류졌습니다. 뭐라 하는지, 원. 아오지, 아오지 가시고, 네, 무슨 일입니까? 네, 빨리 가시라우. 나 오늘 돈 벌어야 돼. 네. 네, 빨리 톡 가야 되거든. 네. 어허라. 그딴 거 필요 없고, 외교사절이라우. 그딴 거 필요 없고, 이거 내놔, 이거. 네, 이거 내놓으시오. 네. 참, 여기 있었지. 아, 몽골 사람, 아니, 다 대만 사람이네. 소화물 찍혔고, 네, 여권물 찍혔고, 네. 조선 찍혔고, 네. 가오슝, 맞고, 네. 가세요, 네. 이 마리오 같이 생긴 분, 네. 문제 읽히지 마시라우, 네. 맞겠지? 네. 아무리 오늘, 이번에 벌금, 대한민국 사람 무조건 압수. 압수라 가지고 어차피, 네. 그냥 대충 해, 대충. 어차피 압수이기 때문에, 네. 이 종식관에 여권 날 있어. 여권 압수되었습니다. 왜? 나 먹고 내가 살아야 되거든. 내가 대한민국으로 톡 가야 돼 이번에. 네. 다음 동무. 네. 어차피 네. 어차피 네. 접종 없는 거 알고 있지만 네. 제가 살려고 네한 겁니다. 네. 일자리 구했다우. 30일 일자리 구했으면 이거 필요하지 않나? 네. 노동허가서를 내세요. 네. 잃어버렸습니다. 참 여기서 여기 있다고? 내가 깜짝이야. 내가 말한 거구나. 내가 말했어. 네. 여권문도 맞고. 네. 빠지고 업무 몇 달? 30일 맞고 40 우와 43세. 네. 소두 맞고 네. 쉣. 통관돼 이거? 통관돼? 이보게나
김병팔이라는 놈을 내 딸이 앗아갔대. 와, 곧 놈이 이리 올 것에. 어차피 돈 많으니까 도와줄까? 네. 그냥 놈을 통과시키게나. 여권을 빼앗은 제 말이라우. 네. 사랑해요, 아빠. 아, 진짜, 저 그지 같은 시기. 어딨냐? 여기, 잠깐만요. 진짜, 씨. 줄리아 했던 그때로 돌려주마. 알았어요. 아저씨, 통과시키고 여권 압수할게요. 진짜, 씨. 쓰레기 같은 시기들. 야, 진짜 저놈은.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잡으려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네, 연쇄 아동 살해범. 네, 몽우 강. 저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네, 뭐라 했어? 너 지나가려고 이틀 178, 172cm, 84cm. 네, V자 머리. 입국 만기가 안 되네. 이거. 네, 죄송합니다. 네, 서류가 만기되어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 죄송해요. 네. 근데 이걸 걔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 그 뭐였더라? 그 범죄자한테, 얘한테? 얘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 얘한테? 네. 어허라, 네. 여권 제출. 노동당 저만큼 처음 보는데, 나는. 네. 문서. 노동과 가서. 맞네요. 네. 뭐라고? 노동 세 달이라고? 노동 세 달, 네, 일반 노동, 네, 맞고요. 김창석 씨, 네, 남자 광주, 여권번호 체크, 광주, 네, 맞고요. 네, 이거 체크해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 여권번호 체크, 대한민국이지. 뺏어, 뺏어, 통과, 허가하고, 네, 허가하든 취소하든 어차피, 네, 딱지 하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제가 6개 얻어야 되거든요. 네, 여권을. 네. 어차피, 네, 여권 무단 압수 때문에, 네, 어차피 벌금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김병환 씨, 친구 만나라고. 친구, 그래, 나랑 만날래? 저기 좋은 친구도 있는데, 갔다 오세요, 네. 가시라우, 아우지. 여긴 또 뭐야? 너 아우지 가는 소리지, 뭐야? 고객님, 아우지 가는 소리죠, 뭐죠? 네. 다음 동무. 어우, 마리오, 네. 박동춘 씨, 네. 어우, 이름 멋지시네. 동춘 씨, 네. 여권 번호 맞고요. 네, 소아마비, 네. 조서, 소베트 통과, 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아니구나. 네, 통과라 했지, 얘가. 네, 통과죠. 네, 파상풍. 맞네요, 네. 맞는 것 같아, 네. 어차피, 벌금이 많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어요. 네, 돈도 많이 벌어놨고 했으니까. 네, 다음 동무 내장이야, 내장. 소베트 노보시비르스크. 네, 이분 안 보이네. 네, 오호라 조선정치국. 네, 하나씩 다 체크해줄까? 네, 체크해볼까요? 네. 맞네. 작은 직무 머리 84kg. 이틀 뭐라 해서? 네, 이틀. 네, 맞고 가세요. 네, 다 맞네. 네,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우. 네, 그 뭐였더라? 범죄범 잡아야 되는데. 네, 오래된 사진 찾았다. 네, 네, 45원. 네, 나 탈출할까 지금? 네, 나랑 누구랑 탈출할래? 나? 네, 아들이랑 나랑 두 명, 아내랑 아들 참. 아, 진짜 그럴 순 없지. 네, 내가 양심이 있는데. 네, 중국과 협정이 남은 장애물. 네, 장애물. 네, 어쨌든 호라 간부님이 오셨네. 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네. 이게 뭐야? 이게 삼촌이고, 이게 장모님이고, 이게 내 아내고. 아, 이게 나 아닌데?
뭐지 이게? 이분이 누구시지? 김정은 얼굴 보소. 네, 여기도 나쁘지만 않군. 네, 슬슬 불리니 싫어하도 일이 없구만. 네, 표창장 19개 감사합니다. 네, 24일이지. 이틀 뒤에 가야겠다. 이틀 뒤 안에. 네, 영웅 집의 가족 사진. 그리고 얘는 네, 못 노네요. 네, 다음 동무 오세요. 네, 좀 있어 끝에 게임 끝나겠어요 여러분. 네, 24일 안에 끝내야 되니까. 네, 와 뒷담화네. 네, 여권 번호 맞고. 네, 두 달. 네, 영아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지. 그러면 네, 그냥 허가 시켜줘. 네, 허가 시켜주도록 하죠. 네, 왜냐하면 네, 여권은 네, 두 개만 더 얻으면 됩니다. 이럴 수 없다우. 네, 갈라보세요 뭐라고 다우. 네, 다음 동무. 네, 어차피 내 문화 압수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으죠. 네가 김병팔이냐? 그래. 가. 쓰레기 같은 놈아. 너는 천벌 받아야 돼. 네, 수배자 입국. 네, 어차피 내돈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어요. 네, 여기 살려고. 네, 여자 하노이. 어허라. 네, 이민 189c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손가락 무늬 한번 찍어보나 보자. 네, 손가락 무늬 찍어보고. 네, 파상풍 소환마비 여권번호 체크. 아우, 체크할 시간이 없네 씨. 네, 체크할 시간이 없어. 역시 고객님. 네, 아오지 고고씽. 아 이거 줄아 이거 맞다. 아까 전에 걔한테 줘볼 걸. 아이씨. 네, 뭐 하려는 거지? 나오라우 동무. 다음 동무. 네, 김우선 씨. 네, 다르한 여권을 체크 맞고 김우선 맞고. 네, 김우선. 네, 뭐라 했어? 뭐라 했어 너? 네, 이민. 아 이민 오셨어. 네, 아 이분은 좋은 분이네. 네, 마음에 드는 사진인 거 우리 가족을 떠오르게 하거든. 하하, 아주 좋으신 분이네요. 맞겠지? 아하, 그래도 죄송합니다. 네, 벌금 뛰면 안 되거든 더 이상. 네, 죄송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네, 나도 공무원이긴 하니까 네, 정직해야지. 네, 다음 동무. 네, 통과시켜줄 뻔했네 씨. 나한테 덕담하길래. 네, 네. 네. 양봉영 씨. 네, 여권을 체크 맞고. 뭐라 했어, 너? 지나가라고 2주. 네, 169 훨씬 넘는 것 같은데? 네, 맞네? 네, 59. 통과 14일. 맞네? 맞네요. 네, 가세요. 네, 무지개 키지 마시라우. 이분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 오우 쉣, 오우 쉣, 깜빡했다. 놈을 만나 여기. 이런 개 같나? 근데 나왜 이러지? 나 압수했잖아. 예, 망명지를 찾아왔다고? 왜 이러지 나? 이거 때려치고 요거랑 갔는지. 아니 갔겠지. 요거랑 갔는지 체크해야 되나? 요거랑 갔는지 체크해야 되나? 이렇게 맞네. 그러면 네, 60. 네, 75cm. 잠깐만, 74년도잖아. 아, 네, 이렇게 하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런. 다시 돌아가, 몽골로. 몽골로 돌아가세요. 네. 어우, 망명하셔가는데, 네. 야, 진짜 저거 안 찍었다고 몽골로 다시 돌아가야 되네. 네. 여권 제출. 네. 아우, 대한민국 사람. 여기 살려고? 네, 허가. 네. 그래, 어차피 살 테니까, 네. 살아도 되니까 여권을 가져갈게, 내가. 네, 왜?
아이, 네, 가져가야 되거든. 네. 올키요. 무단 압수, 허가서 없음. 어차피 무단 압수라서 굳이 상관없어요. 네. 왁신. 고객님, 왁신. 어디 갔나요? 왁신. 네, 왁신 내놔, 왁신. 네, 왁신 따위 필요 없다, 으. 난 필요 있어, 시키야. 난 필요 있거든. 네. 네, 다음 동무. 대한민국사 한명 더, 한번더 왔으면 좋겠다. 그럼 나갈 수 있는데, 내일. 네, 송하비 시진, 박시진 씨. 네. 어허라. 네, 로봇이 브레스크. 네. 여권 번호 맞는 체크. 여권 번호 맞는지 체크. 네, 소베트 박시진 씨. 박시진 맞나? 네, 박시진 맞고요. 71cm, 63cm, 방문 한세 달. 방문 세 달, 만기. 맞고요. 네, 통과. 통과. 네, 문제 읽지 마시라우. 네. 다음. 오우, 쉣. 열수가? 네, 친척 만나려고. 에이, 괜찮아. 어차피, 씨. 괜찮을 거예요, 젠장아. 돈 있겠지? 돈 있어야 되는데, 네. 여자? 모르겠다, 여자인 거는. 네, 여자 아니지? 네. 왜 그러는데? 찍어봐. 찍어보고, 눈이 좀. 눈이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려나? 네. 하하, 틀리구만. 네, 서류에 다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우지 가세요, 빨리빨리. 어우, 다리 쥐났다, 씨. 네, 여, 뭐 하는 거지? 네, 아우지 가는 소리지, 뭐, 여깄어. 네, 나오시라고. 다음. 오이 귀엽, 네. 오, 김창민 씨. 네, 김창민, 소베트. 여권번호 체크. 방문 60일. 뭐라 했어, 방문이야? 네, 방문 60일 맞죠? 네. 찍혀 있고, 네. 패스. 모스키바, 네. 여권번호 체크. 두달 방문. 네, 맞고. 네. 맞네요, 통과? 어차피 벌금 많이 떼도 돼, 이제. 네. 어차피 돈 많이 모았으니까, 네. 다음. 네. 강덕수 씨, 네. 여자, 다르한, 네. 여권번호 체크, 맞고, 여권번호 체크, 맞고, 방문, 네. 매우 짧은 머리, 맞네요. 오케이, 맞다. 네, 가세요. 네, 무죄기시 마시라우. 다음 동무. 네, 어차피 오늘은 돈못 벌어요. 네. 어라, 손가, 망명 왔어? 아, 망명 왔어, 씨, 젠장아. 손가락을 요거랑 비교해야 되나, 이걸? 요거랑 비교해야 되나? 요거랑 비교해야 되나? 망명 거의 다 맞네, 네. 크리스마스까지, 네, 크리스, 만료 기간이 크리스마스 때까지네요, 여러분, 네. 어허라, 여권으로 맞고, 얼굴 맞고, 네. 빅, 어허라, 다 맞는데? 오, 귀여움, 네, 가세요, 네. 가시라우, 네. 네, 조선에 오신 걸 환영하오, 나선이여. 나는 조선의 왕, 세종이여, 네. 다섯 장 있지? 돈 없다. 굶자. 한번 굶고. 네. 아, 23일이지, 아직. 깜짝이야, 네. 내일 탈출해야 돼, 내일 탈출. 내일 뭐더라? 감사 있다고 했으니까, 네, 내일 탈출해야 됩니다, 네. 어허라, 네. 이탈장소에 페이를. 네, 내일 탈출하고요. 빨리 대한민국 사람이 한명 나왔으면 좋을 텐데, 네. 대한민국 사람이 한명 있어야지, 네. 제가 여권을 한명 갖고 우리 가족 모두 다 탈출할 수 있거든요, 네. 김병섭 씨, 네. 여권 번호 체크가 탔는데 다르네. 아이고, 살짝 체크하니까 다르네. 등록번호가 다릅니다. 가라고, 씨. 다음에 근데, 씨, 무슨 게임 하지, 이거 말고, 네.
페이퍼 프리즈 가지고 거의 한 1주 동안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페이퍼 프리즈로 금방 깼네요. 네. 다음에 무슨 게임을 할까? 네. 어호라, 무슨. 아이고, 고객님. 잠깐만요. 구경, 지도, 네, 조선, 대한민국의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도시는, 말도 안 돼. 아, 조선. 아, 대한민국의 조선이구나, 네. 아, 조선? 아, 조선은, 잠깐만요. 조선 어딨냐? 조선. 네, 조선에, 아, 조선이었냐? 씨, 깜짝이야. 대한민국 여권인 줄 알았는데. 네, 뭐라는지 원 아오지. 네, 저거 압수해야 되나? 압수하고 아오지 보내야 되나? 나오라우. 다음 동무. 아, 압수해야 돼. 아, 압수하고 보냈어야 돼. 아, 진짜 깐깐하네 게임이. 네, 그 어딨냐? 네, 누구 만나려고? 네, 그딴 거 필요 없고요, 고객님. 그거 어디 갔나요? 입경 허가서. 네, 입경 허가서를 반드시 내줘야 합니다. 네, 여기 있다우. 그래, 한번 까보자, 이 시키야. 네, 조선 정치국, 타이완 국적. 네, 방문 한 달. 네, 79. 오우, 쉣. 다 맞네. 범죄자 아니지? 네, 가시라우. 네,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우. 다음 동무. 어우, 쉣. 아, 짜증나. 아, 현아 볼라, 씨, 젠장알. 야. 아, 오늘 망했어. 아, 진짜 망했다. 아, 왜 이러냐, 갑자기. 네, 여기 있었지. 네. 김영수 씨, 뭐라 했어? 방문, 이달, 네, 두 달, 네, 75cm에다가 78, 다 맞네. 틀리면 진짜 씨 멘탈 날라간다 이제 씨. 네, 움직이지 마시라고. 다음. 아이고, 두순이 할배 만세 대박 났구만. 어이, 이렇게 뭔가 호다는 말을 해야 될것 같군. 이것 때문에 종이 기다렸는데 이제 간다 했군. 하하하. 오, 할배. 할배. 할배, 감사해요. 네, 여권 제출. 아싸, 오늘 꿀이구만. 네, 돌림병 소화비. 네, 소화비 다 찍혀져 있네, 기본적으로. 찍혀져 있긴 한데, 이분 아닌가? 이분이랑,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군요. 네, 혹시나 했는데, 아니, 맞네. 네, 아니네요. 네. 타이완, 타이중. 뭐라 했어? 방문 14일, 방문 14일. 188cm가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네요. 네. 개혁 명시. 네. 가시라우. 네. 무직지 마시라우. 다음. 어후. 네, 빨리 대한민국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김정일 씨. 네. 아니, 저 김정길 씨. 네. 대한민국 사람. 압수. 압수 통과. 아싸, 이제 갈수 있다. 이제 가족들이랑 톡할 수 있어. 내 여권은 알게 뭐야, 시키야. 네, 이럴 수 없다고. 빨리 가, 시키야. 네, 다음. 무단 입수. 어우, 어차피 틀렸네, 씨. 네, 조선을 지나가려고. 네, 대한민국 여권 이제 다섯 개다 얻었습니다. 네. 오우, 쉣. 오, 쉣. 오, 살았다. 더블킬. 오, 쉣. 네. 돈 많지, 이제. 네. 네, 식장에서 고아원 느낀 동물을 가져가기 위해 집을 달려왔습니다. 네. 오, 돈 뒤따 많아. 네, 탈출. 본인과 다섯 명다갈수 있죠? 네, 가자. 탈출. 네, 아들 아내 진려 삼촌 장모를 남조선을 보냈습니다.
중국어는 걸 한국어 나르는 짐은 실을 기차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는 한적합니다. 네. 야, 진짜 북한 노래다. 동문을 들키지 않게 긴장하며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렸습니다. 기차 안을 살펴보니 동문처럼 조선에 도망온 인민들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안전기획부. 그 6시간. 야, 북한 노래 나올 줄 몰랐대가. 야, 이거 저작권 안 걸리나? 아, 안 걸리지? 네. 그 6시간이 흘려 대한민국 안기부에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기부 장관. 안기부 장관님이 직접 오셨나? 와, 미쳤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자이신가요? 아니요.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서 남조선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안전기획부. 웅성웅성. 저 간첩 아니야, 간첩? 아이, 뭐, 가족 만나러 왔다는데 혹시 간첩인지도 모르잖아. 네. 아, 저 좀 조사 좀 해야겠어. 네, 일단 봐보자. 네, 웅성웅성웅성. 어이씨, 뭐지, 저놈? 네. 웅성웅성웅성? 선생님! 문 열어! 문 열라고! 대한민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대한민국 오시면, 네. 만약 북한 분께서, 네, 대한민국에 오시면, 네. 정착금으로 막 몇천만 원 줄걸요? 네, 천오백만 원인가 줄걸? 네. 네, 대한민국에 오신 거 전신으로 환영하다고? 네. 네, 모두 자주선에 있습니다. 네. 해피엔딩! 와! 네. 네, 4시간 16분 45분 동안 플레이. 435명의 여행자 처리. 네. 195명의 승인. 네. 81명의 불어. 55명의 아우지. 미쳤네. 야, 아우지 진짜 많이 보냈네, 나. 네. 네, 58회의 경고. 네. 302회. 네. 결말이, 네. 왜 이렇게 많아? 네. 네. 네,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이모드 컨셉이나 팀 세포 등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잘 웃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화 영광을 충성당할 겁니다. 네. 그쵸? 네. 컨셉이 컨셉. 네. 네. 재밌게 플레이했네요. 네.